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오늘 보실 주택이고요. 대지가 135평 정도 되는 그래도 넓은 토지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주변은 국유지가 있어 실제 소유 면적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물건인데요.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신축들이 제법 보였습니다. 아마도 은퇴 후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큰 길에서 약 500m만 들어오면 마을 안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조금 넘는 작은 마을이었고요. 마을 안길을 잘 정비해서 그런지 비교적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나왔고요. 지금 이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 위에 가수원처럼 되어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아, 이거 할미꽃 아닌가? 어이구, 야,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개가 지져줘야 개지. 야, 파가 이거, 아, 파가 아니고 양파다, 양파. 그지? 양파. 네, 양파네. 오, 양파가 저렇게 자랐네. 이거네. 그치. 이쪽으로도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는 차가 들어오기가 좀 그렇고, 오토바이 정도? 그리고 오늘 볼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여기 돌담길이 있고, 집은 수리했네. 여기가 입구야. 그치? 그리고 이쪽에 한 6m 나오겠죠? 여기 도로는. 6m. 여기도 거의 5m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길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은 지금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 좀 좁은 길이고요. 차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오토바이는 충분히 되고요. 전동차도, 그러니까 전동 뭐지? 오토바이 뭐 휠체어 같은 거? 전동 휠체어는 들어올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여기도 차는 들어올 수 있다. 트럭도 들어올 수 있겠지? 승용차도 되고. 오히려 이쪽이나 이쪽으로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은행나무 있고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텃밭이 있네. 여기 텃밭도 있고 수도구 앞에 있고 정화조 수도 있고 돌담길로 이렇게 돼 있구나. 요게 매각재야. 매각재. 근데 이게 담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대지 전체 토지에 구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잖아. 이건 다 무너졌어. 가치가 있진 않은데 이건 뭐 내가 봐서는 이 소유자 거 건물 같은데 그치? 이거는 뭐 협상을 하던 또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아, 이쪽으로 담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도로 잘 물고 있고 산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 있고 괜찮을 것 같아. 여기는 뒤쪽으로 가스통이 보이고 여기에 정화조를 묻은 거야. 바로 앞에. 그리고 그 문 있는 데가 보일러실. 그리고 굴뚝 있잖아. 그리고 석가래가 있으니까 예전 석가래 있는 데다가 강철판으로 새로 보수를 한 것 같고. 그러네. 주변에 한번 돌아보자. 그 이쪽에는 계속 마을길로 들어가는데 저기는 이제 보호수가 있는 것 같지? 크게? 저쪽에 여기는 징크로 새로 지셨나 보네. 그치? 야, 경치는 좋네. 경치 좋다. 이게 지금 일로 입구는, 아, 이쪽 집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 땅이지? 여기. 여기 뒤에. 이 땅이야. 지금 저희는 뒤쪽으로 왔고요. 여기 돌담이 좀 보이는데 요 돌담이 뒤쪽 경계인 것 같고요. 이쪽이 좀 낮아지니까 내려앉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샤시도 하이샤시로 전부 다 했네. 새로. 그지? 그래서 깨끗하게 집은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들어오는 도로도 다 괜찮게 정비가 돼 있고
와, 근데 집집마다 개를 다 키우시네. 개가 엄청 많네. 어, 개가 엄청 많아.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여기 이렇게 턱이 살짝 지면서 돼 있다. 지금 앵두나무가 있고, 여기 장독대 있고, 건물 있고요.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창고 형식으로 광이라 그러지, 옛날에 광. 그리고 이 건물 앞에는 수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창고 광이 매각재입니다. 하지만 뭐 구텅이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협상을 잘 하면 되겠죠. 소유자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감나무인 것 같아. 어, 감나무인 것 같아요. 이거 오미자, 이거 오미자 아닌가? 나는 몰라. 이거 오미자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텃밭이 있네. 그치? 여기 집은 지금 새로 싹 지었네. 지금 이쪽에는 차가, 트럭이 다닌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수도 계량기가 다 됐네요. 수도 계량기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에는 상추 같은 거 심었고, 이렇게 앞마당이 넓게 돼 있습니다. 주차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여기도 텃밭이 돼 있네요. 이게 매각재인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매각되고 있는 거고, 기본 수리는 다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돌로 바닥을 해놨네요. 이쪽에 계량기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장독대가 있고, 여기는 솥단지를 걸어 놓는 것 같네. 아, 여기 솥단지가 있네. 네, 석가리는 좀 상태가 오래돼서 이쪽 처마 밑에는 보수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네요. 뒤쪽으로도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앵두나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이제 정화조가 되겠네. 예, 정화조 있고, 여기 보일러실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추나무를 좀 심어 놨고, 그리고 봉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새 집으로 좋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사람 살고 있어요? 사람 살아요? 예, 지금 안 계시네. 없어요? 예, 네, 집 좀 보러 왔는데 빈집이 여기 좀 있나요? 집을 보러 오셨어요? 예. 네. 저쪽 동네나 혹시 있는가 몰라도 이 동네는 없고. 이 동네는 없고. 네. 여기는 한 30가구 사나요? 몰라요. 겁나. 퇴고를 요리해놔갖고 보다 막 옛날에 네. 살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 그러면은 여기 와 살라고 일로 들어오려고 겁나. 그렇지. 네. 맞아요. 아, 이 동네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여기 이거는 누구네 거예요? 아, 이 창고 이 광은 누구네 거예요? 짜그라야 내 안 짜내고 그냥 그러고. 아니 여기 문 씨 그분 거예요? 예, 그 집도요. 아, 집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네. 광이죠, 광. 어? 광. 창고. 옛날 광. 어, 아유, 돌담 예쁘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예. 야, 여기는 집을 아주 멋있게 졌네.
이렇게 돌담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네. 좋다 요즘은. 이쪽 마을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요 대추나무 운치 있네. 야, 이 집은 지붕도 좋고 아주 좋네.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아, 차도 들어올 수 있겠네. 오, 차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 바로 마을 해관이 있고, 예,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높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금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은 조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및 권리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택까지 들어오는 길도 잘 물고 있고 대지도 넓은 편입니다. 빨간색은 매각 물권 토지 경계고요. 노란색은 국유지 도로 되겠습니다. 대지 134.92평, 주택 면적 13.61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특이한 것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입니다. 주변에 영산강과 섬진강이 있어 규제하고 있지만 주변에 신축이 비교적 많아 건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염 한계량에 따라 다를 텐데요.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앞은 군유지 도로가 감싸고 있지만 현황 공터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 활용 가치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서남북이 표시되고 있고요. 현관 출입구 기준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 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확인해 볼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택의 뒤쪽은 옆 토지 경계를 이렇게 살짝 넘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상 돌담으로 그 경계는 무척 여유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한 것은 경계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혹 넘었더라도 주택의 양철 지붕만 살짝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고, 옛말로 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광은 미등기 건물이고요. 소유자 미상으로 매각제의 건물입니다. 제시에는 매각에 포함되지만 매각제에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을분들은 소유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자를 모를 경우 원시 취득자를 소유자로 보는데요. 이 물건의 등기를 보면 집안 내 친척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은 현 소유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각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폐가 수준이라 그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낙찰 후 현 소유자와 잘 협상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정 지상권은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성립하냐 안하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출구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토지만 낙찰받는다면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득이 됨을 따져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약에 건물만 나온 법정 지상권과 토지만 나온 법정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만 나온 법정 지상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창고는 대지의 구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대지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건물 가치가 거의 없어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혹시 전 소유자분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지료 청구 등을 통해서 협상을 시도하거나 매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댓글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등기사항을 살펴볼게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9년 12월 27일 임실농협입니다. 그 뒤에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시기부란 뜻은 그 시기가 도래되면, 즉 그 시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뜻이니 매매 예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2027년 5월 31일이라고 등기에 나와 있고요. 이번 매각으로 소멸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 내역 봐볼게요. 문땡땡님 그리고 최땡땡님, 이 뜻은 인수되는 사항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나오지만 한 분은 소유자 형제고요. 또 한 분은 소유자의 애인으로 나옵니다. 낙찰 후 명도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인수되는 사항이 없으니 권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주변을 살펴볼까요? 남양판에 비교적 좋은 위치이지만 앞쪽으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소음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들어오는 옆 동네의 마을에는 작은 젖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측정해보니 약 230m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또 뒤쪽은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은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역시 개인차가 있으니 꼭 현장에 가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살펴볼게요. 여기는 전남 임실군이고요. 해당 부동산에서 임실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약 12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으로 나가시면 마트며 병원 등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오수면이 있어요. 자차 기준 7분 정도 걸리고요. 임실군 소재지보단 작지만 웬만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럼 멀리 봐볼게요. 전주는 약 40분, 순천시, 광주광역시는 약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전시 1시간 20분, 대구 2시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시세 한번 봐볼게요. 여기 토지 시세는 농림지역 농지가 평당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고요. 임야는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지역은 농지는 약 8에서 9만원대로 보이고요. 대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토지 시세가 평당 10만원일 때 1350만원, 15만원일 때 약 2천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주택가격이 남습니다. 매우 오래된 주택인데요. 수리를 좀 하셨죠. 하이샤시까지 살짝 수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3천만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 이번 매각에 낙찰이 될까요?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2022 타경 6046번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23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634-1번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일괄 매각이고요. 토지 면적 134.92평, 건물 면적 16.34평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였던 폐가 수준의 창고는 매각 제외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 4,549만 7천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최저가 3,184만 8천원에 시작합니다. 이 물건은 소유자가 파산 관제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소유자인 문땡땡님은 파산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매각제인 창고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건물 가치가 거의 없고 대지의 구석에 있기 때문에 개인 생각차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좀 아시는 분은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물건은 입찰 시 고려할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뒤쪽 처마 지붕이 살짝 뒤쪽 토지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쪽 토지의 소유자는 매각 물건의 친인척으로 보인다. 둘째, 쓰러져가는 광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낙찰 후 협상을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전입자는 소유자와 형제 그리고 애인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요. 역시 명도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